자, 그러면 생명은 똑같은 생명인데, 에? 생명은 똑같은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식인종이 사람을 보면 뭐요 이거? 에? 밥이요? 밥.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은혜를 엄청 세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해외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선교사를 잘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좀 쉬운 데로 가지. 이더 은혜를 세게 받았는지 아프리카, 그것도 원주민도 아주 식인종 사는 마을로 들어가 버려요. 가 선교하다가 잡혀 먹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린 거예요. 너 형도 가서 죽었는데 내가 아들 하나 잃으면 됐지. 너까지 잃어서 되겠냐? 아빠, 나 갈래요. 하도 아들이 가겠다니까 이제 선교사 훈련을 또 받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야.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참에 가지 마라. 너형두 다리 멀쩡해서 가서도 잘못됐는데 너 다리도 불편한데 가서 되겠냐? 가지 마라. 근데 이 뜻을 굽힐 수가 없는 아버지 갈래요? 갈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갔어요. 딱 가서 이제 형님 선교했던 그 자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식인종을 만났는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예. 먹을 것도 잘 주고 잘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왜 죽었을까, 형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다 보니까 살이 통통이 오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도 어느 날 추장하고 남자 몇이서 칼을 싹 들고 왔는데, 왜 느낌이, 아, 우리 형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 느낌이. 그 순간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 순교하는 건 괜찮지만,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온대. 누가 저들을 또 구원하오리까? 내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저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담대함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냥 짧은 순간 기도를 탁 하는데 담대함이 확 오더래, 담대함이. 그래서 아예 추장 보고 그랬대. 칼을 달라. 칼을 달라. 그러니까 추장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다 살려달라고 무섭고 벌벌 떠는데 담대하게 칼을 딱 달라니까 이거 담대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인데, 그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아주 숨어 있는 것이 뭐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오. 여러분, 고양이가 쥐 먹고, 사자가 뭐 사슴 먹고, 호랑이가 토끼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꼭 이것들이 포효해. 야옹! 그러면 질려버려. 이 쥐가 질려버려. 사슴도 막 질려버려. 그때 팍 먹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안 먹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거든요. 고양이가 먹으려고 야! 할때 쥐가 놀래지 말고 쫙! 더 세게.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런 쥐를 처음 봤잖아. 그러면 고양이가 놀래버리지. 그때 가면 되는데 이걸 내가 지금 쥐한테 가르쳐줄 방법이 없네,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 힘을 잃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쪽이 세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쳐들어온 거지. 저쪽이 세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쳐들어오는 거다. 시작.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너무 많잖아요. 빛이 많아서 부도나는 게 아니고 벌이가 시원찮아서 부도나지. 아, 정확하게 얘기해. 무슨 암이 세서 죽는 게 아니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지. 말을 정확하게 하라고, 말을 정확하게. 예. 그래갖고 이제 딱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란 놈이 말이요. 골리앗이란 놈이 키가 2m 90이요. 키가. 내가 180이니까 여기다 110cm가 더. 그 친구는 진짜 시대를 잘못 탔어. 그 친구는 요새 났어야 돼, 요새. 요새 나면 그냥 NBA 주전이요. 어? 뭐 왔다 갔다 뛰어다닐 것도 없어. 그냥 바스켓만 계속 덮고 있다 공 달라고 쳐내면 돼. 계속 쳐내면 돼. 그러다가 종료 3점 내면 가도 너 항상 2대 0으로 이겨.
그 큰 싸움꾼이 나와가지고 다 붙으면 피해가 크니까 싸움 도두는 자, 다시 말하면 오야봉 밧둘이 떠서 지는 팀이 지고 이기는 팀이 이게 다 그거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향해서 나와라! 나와라!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쫄아가지고 하나도 못 나오죠. 내가요 그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 블레셋이 그냥 이겼어. 신방 한 번만 갔어. 이 등신이 나와라 나와라 계속 그렇게만 쓰면 나올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나와라 하다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사람만 나오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에? 그때 그 싸움을 구경 온 다윗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 말이요. 나와라 나와라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구경해. 여호와 하는 순간 막 의분이 성령의 의분이 확 통한 거예요. 내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나왔어요.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왜냐하면 쟤는 너무 크고 싸움 전문가고 얘는 소년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치는 목동이거든요.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내 사자 수염을 잡고 흔들어 죽여버렸어. 내가 그 대목입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수염을 잡고 흔들어 죽였다. 그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요 그게. 그래서 어째 사자가 수염이 잡혀서 죽었을까. 내가 그걸 연구하다가 사자가 지 평생에 어흥하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떨었는데 어흥하는데도 꿈쩍 않고 지 수염을 잡고 흔들어버리니 기가 막혀서 죽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나마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보니까 막 도포자루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벗겨가지고 이제 옛날 벗고 물맷돌 돌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또 걱정돼가지고 야 저렇게 큰데 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 거기 신방을 가봐야 알아. 그것을. 다윗이 막 물맷돌 돌리면서 나간 말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의외로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양면이. 그러니까 한 면만 보지 말고 꼭 양면을 보라고요. 네? 항상 말을 뒤집어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누가 기도 많이 하자면 참 저분 기도 많이 해 이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다요? 꼭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러면 두 번 물어봐. 기도만 안 하면 다요? 꼭 두 번 물어보라. 교회만 크면 다요? 맞아. 교회만 크면 다는 아니요. 그러면 교회만 적으면 다요? 이렇게 두 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두 번 꼭 말을. 네. 그래가지고 이 담대함 가지고 이제 자기가 칼을 딱 갖고는 허벅지를 썰어서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어차피 의족이니까 생고무잖아. 여기 놈을 썰어서 썰어가지고 탁 던져준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다 저 별 희한한 걸 다 보는 거예요. 그 딱 씹더니 추장 이빨에 생고무가 씹어지나 계속 씹더니 이번에는 못 먹는 고기 왔네. 그래가지고 그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한 선교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 말이요. 네. 오늘 또 식인종이 보는 사람은 뭐일 뿐이다? 밥일 뿐이다. 사람이 밥이 아니고 식인종이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인종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지금도. 아주 한 번은 그 식인종을 이게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 데리고 나왔다네. 더러우니까 목욕을 시키려고 목욕탕을 싹 데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물기에 둥벙둥벙 하잖아. 그러니까 식인종이 대뜸 들어오더니 그러더라. 누가 내 밥을 다 물 말아놨냐고 그러더라. 그 다음 얘기는 그냥 떠도는 재밌는 얘기요. 어쨌든 똑같은 생명인데 식인종이 보는 생명은 뭐다? 밥이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머리에 한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목이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You can become person you want to be.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 서문에 보면 몇 가지 전제가 나와. 고등학교 때까지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 대학을 가서
장학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당신은 믿는가? 뭐 하여튼 불가능한 전제를 한 10개 정도 들어놓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당신은 믿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머리에 그런 책을 읽으면 사람이 뭐가 돼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쇼펜하우의 염세주의 철학을 읽었다고 해보세요.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살이란 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에 귀한 권한이 아닌가? 죽자. 그러니까 똑같은 백지 상태의 첫 번째 잡은 책이 어떤 책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교회라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단일 목사님이 어떤 사상으로 설교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들어도 표가 나지만 계속 들어보면 주로 그 목사님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강조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사상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게 목사님이라고 해도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평생 설교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설교 속에 구원의 도리가 없어. 말 바꾸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없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문을 열고 회개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없어. 아무리 설교를 1년을 듣고 10년을 들어도 그런 목사님은 본인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수양차, 교제차 다녔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너무 내가 충격받은 게 그게 누구야? 성경의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 떠나고 바울이 딱 그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울 목사님 부임하자 설교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설교 속에.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이래야 되는 성령이 뭐요? 네? 성령이 뭐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뭐를?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침례를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 성령 세례 고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말을 바꾸면 아볼로 목사님이 계속 목회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는데 뭘 안 받고 성령을 안 받고 바울 목사님이 부임해서 안수받고 그들이 뭘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고.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굉장히 그 색깔이 균형 잡힌 분도 있고 한쪽 얘기하는 분도 있고 복음이 없는 설교도 있다니까. 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계속 성질 나는 설교가 있어.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이거 앉아 있을 일이 아니야. 지금 띠래도 두르고 나가야 돼요. 지금 막 이놈의 나라를 어떻게 뒤엎짓는지 해야지 이게 지금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또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것도 또 네 가지야. 그래서 뭐든지 네 박자로 봐야 돼. 긍정적인 책을 읽고 긍정적이 된 사람. 1등. 부정적인 책을 읽었는데도 긍정적이 된 사람 2등. 긍정적인 책을 읽고도 부정적이 된 사람 3등. 부정적인 책을 읽고 부정적이 된 사람 4등. 그치. 자, 시작.
무엇이 맨 부정적이 부정적이 그래. 이게 바꿔서 나와야지. 자, 천사같이 목회하니 천사같은 교인 1등,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은 교인 2등, 천사같이 목회하는데 마귀같은 교인 3등, 마귀같이 목회하니 마귀같은 교인 4등. 시작. 아예 웃음으로 때우는 말. 그러면 여러분 한소망 교인은 뭐예요? 1번이 좋은 거요. 1번. 할렐루야. 네, 설교도 그래요. 찰떡같이 얘기하니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1등,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2등, 찰떡같이 얘기하는데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3등, 개떡같이 얘기하니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4등. 시작. 집에는 2등하고 3등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뭔 자꾸 개똥만 나와 또. 어떤 책을 읽으면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지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 건 분명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으니 반틈 반틈 책임이니까. 나는 오늘 혹 목사님이요, 설교가 뭐 너무 잘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설령 설교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왜? 개떡같이 얘기해도 내가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나는 내가 오늘 이만큼 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집사람 덕인데요.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설교 딱 끝나잖아요. 남들 왜 매번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죽을 때도 있죠. 그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벌써 설교가 잘된 날은 내려갈 때 어깨가 힘이 확 와. 할렐루야. 이렇게 힘이 쭉 와. 근데 벌써 죽은 날은 그냥 어깨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씨. 비타민C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서가지고, 나 집사람, 부목사님 죽어서 인사하잖아. 이게 교회 안 나올 때 내 집사람한테 한손 떠서, 여보, 오늘 설교 죽었지?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볼 때 알아봤습니다. 아유, 진짜 앉아있는 교인들이 불쌍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죽이 더 맛있다. 설교 마치고 점심 같이 먹을 때요,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먹어요. 꼭 내 귀에다가 한마디 해. 여보, 당신은 이제 설교 천재를 지나 만재다. 어쩌면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그냥 믿기 싫어도 그 말을 믿어 일부러.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강단에 올라서는 사람이 즐거운 몸으로 올라서는 것과 불편함으로 올라서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가 찬양을 할 때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는 것과 불편함으로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도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찰떡이야. 그런데 어떤 이는요, 찰떡같이 얘기해도 시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본인이 개떡이요. 베드로는 닭만 울어도 회개가 터졌던 사람이요. 닭만 울어도. 니누의 백성은 3일 해야 할 부흥이 요나가 하루에 줄여서 크게도 안 오고 살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니누의 백성은 제후에 올라앉는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오. 베드로가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오. 타구는 소리에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더라 그 말이오. 나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좀 똑바로 하라고 좀 얘기하지. 또 그쪽에다가는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은 무슨 책을 읽든, 설령 안 좋은 책을 읽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난히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비판적인 책을 읽은 공통점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회가 인정이 안 되고 교회가, 나도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는 건 알아.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온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 어떤 불합리함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같이 좋은 곳이 없고. 할렐루야. 무엇이 교회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따져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자기들끼리 그냥 넘어가더만. 자기들끼리 넌 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리고 넘어가. 우리가 어쩌다 한마디만 하면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게 뭘 의미해?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거짓말 해도 되지만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 보세요. 우리도 억울해.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나는 어쩌다 한 번 한 걸 그렇게 뭐라고 했었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있어 보세요. 지나가면서 뭔 술을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냥 한 잔 잊어버리려고 먹어보세요. 그래, 교회 다녀도 속상할 때는 한 잔 하고 싶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집사람에 술 먹냐? 니들은 먹고 땅바닥에 누워있어도 괜찮고 우리는 한 잔만 해도 안 되냐? 안 되지. 안 되지만 억울해서 그런다. 왜 너희들은 잘못을 허가내놓고 하고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그렇게 씹어대냐 그 말이에요. 억울해서 그래요. 객관성이 없잖아. 객관성이. 응? 물론 그러기에 우리가 좁은 문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좁은 길인 건 알지만 잘 들어요. 서해안 기름 유출됐을 때 응? 그거 피해가 30년 40년 간다고 그랬어. 무슨 30년. 그 애 싹 닦아버렸어 가서. 내가 얼마 전에도 거기 가서 꽃게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어. 왜? 싹 닦아버렸다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누가 가서 미국에서 기름 샜어? 누가 닦았습니까? 매치에서 하고 말았어. 우리는 100만 명이 넘게 갔어. 조사해봤더니 7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껍죽거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해요. 길거리에 담배 꽁초 안 버리고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훌륭해요, 진짜. 아이고. 속리산 불났대야. 속리산에. 왜? 누가 담배 꽁초 버렸대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 산불 다 책임져! 책임져! 말하기 좋아. 함부로 얘기하지요. 여러분. 얘가 얘기하잖아. 교회 다닌다고 운전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보단 낫다. 내가 그래서 만든 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이 믿는 사람 나쁜 사람보다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나아서. 말을 좀 어색하게 해놓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믿는 놈 나쁜 놈이 안 믿는 놈 좋은 놈보다 그게 그래도 더 낫다 그 말이요. 왜? 우리는 잘못을 해도 회개를 해도 하잖아. 안 믿는 사람은 회개가 어디서 최고 훌륭해봐야 반성이지. 네 가지로 따져볼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시험장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 안 믿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넷으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여자 보고 이상한 생각한 것도 회개해. 손 한번 안 잡았어도 내가 아버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용서해. 그 진짜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형편없는 사람은 건드려 놓고 회개해. 주여 잘못했나 이렇게. 근데 예수 안 믿고 훌륭한 사람은요, 술 먹다가 건드려 놓고 아
실수했네. 나, 아, 술 먹고 실수했네. 그 훌륭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형편없는 거. 아, 그 끝내주대, 이거. 여러분, 여자들 남편 예수만 잘 믿게 해놓으면 걱정 95%가 없어져. 알지도 몰라가지고. 여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신랑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속 썩는 일들이 다양하지만 그게 다 신랑이 예수 안 믿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건 알기나 하냐 그 말이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 맨날 이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런 걸 날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이혼하려고 하다가 교회 나가보라고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 부부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해놓으셨나이까? 뜨고 자서 이 사랑스러운 아내 얼굴을 보고 자게 해야지. 이렇게 험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감고 자게 만드셨나이까?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대야. 여자가 바뀐 게 아니여. 남자가 바뀐 거요.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지고 그 속에 미움이 들어가면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여러분 못된 책 읽고 잘못된 사고에 고정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양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요. 네. 여러분이 책 읽은 것 하나가 뭐 그것이 절대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책 한 권 읽은 거 가지고 아니 그 무리 후에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데. 내가 뭔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다 얘기해놓고도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내 말도 꼭 맞는 말이 아니거늘 네 말이 꼭 맞냐? 하나는 보면 맞는데 하나는 보면 안 맞아.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진짜 도둑질 한 거 있겠지. 도둑질 한 거. 그죠? 도둑질을 했어요. 갖고 다 써버렸어요. 붙잡혔어요. 그냥 좀 살고 나오면 그만이요. 그러면 잊어버린 사람은 어디서 잡았는데 어디서 받아? 아니 잡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잊어버린 것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2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만. 자, 그럼 멈춰나 보세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도둑이 앞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쳐 죽이면은 그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요. 참, 저 보세요. 저게요. 미국에서요. 도둑놈이 딱 들어왔을 때 앞에서 총을 쏴 죽이면 정당방위입니다. 근데 뒤통수를 쏘면 살인입니다. 뒤통수를 쏘는 건 뭐한데 쏜 거요? 나간데 쏜 거잖아. 나가는 놈은 쏘면 안 되죠. 들어오는 놈은 쏴도 나가는 놈은 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아,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쳐 죽겠는데 권하면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둑은 반드시 아니 도둑은 반드시 뭐 할 것이나 배상해라. 도둑은 그냥 형 살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뭐 해라? 배상해라. 근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라. 아, 이게 훨씬 더 낫잖아? 에?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 할 때는 뭐 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해라? 배상할 생각. 그러면 도둑질이 내가 볼 때 훨씬 없어진다 이거죠. 내가 볼 때. 아니 국회의원들은 저 성경도 안 읽나? 아니 입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법을 제가 터키 뭐 저쪽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다 다녀봤잖아 내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 사는 건. 그런데 도둑이 없어. 그거 신기하대. 도둑이 없어. 도둑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도둑이 없냐 그랬더니 도둑질 못 한대. 왜? 걸리면 잘라버렸냐. 아유,
내가 법을 강화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형평의 원리를 맞추자. 이 법이요, 범법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는데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어. 이 법이. 그러니까 왜 죄진 사람 인권은 있는데 당한 사람 인권은 없다 이거. 죽인 놈 인권은 있는데 죽은 사람 인권은 어디서 찾냐 이거. 죽은 사람 인권은. 에? 죽인 놈 인권은 있는데 죽은 사람 인권은 어디서 찾을 거냐고. 죽은 사람은 뭘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죽은 사람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주님은 이 생명을 손대는 것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내가는 누구요? 예수님이 오신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 하러 오셨고 살리러 오셨고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누구요? 이게 마귀야. 이 마귀가 대빵이고 쫄개 맨 밑에 쫄병이 귀신이고 예. 또 어떤 분은 마귀가 귀신이랴.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마귀는 귀신 대빵 최고로 하여튼 요쪽 세계에서 최고 대빵이 누구요? 마귀. 이쪽 세계에서 최고 하발이 귀신. 그냥 귀신은 영적 세계에서 최고. 잘 못 알아들어? 흑사리 껍데기. 네, 그냥 이 죽이듯이 죽이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나 마귀는 좀 세요. 마귀는 좀 세. 귀신은 시원찮고.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라? 귀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귀신인 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뭐 말인지 알고 있어요? 왜 마귀가 오면 사건이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원리도 없어. 여러분이 뭐라고 마귀가 오겠어? 우리는 다행스럽게 누가 와? 흑사리 껍데기가 온다. 근데 이놈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잘 보세요. 이 도적질하는 게 욥의 가정에서 잘 드러났어요. 욥의 가정에서. 욥의 가정이 아주 틈실했잖아요. 축복받고 자식 많고 아무 부지 없는데 요 놈이 틈을 탑니다. 그래가지고는 첫째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뭐가 도둑이다? 우환이 도둑이다. 욥이 당한 우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악한 놈이. 악한 놈이. 악한 놈이. 두 번째는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식 요놈이. 아 그렇구나. 자 그때 여러분에게 내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누구로 우리에게 오셔? 성령님으로. 네. 여기는 귀신으로. 그러면 성령님도 영이고 귀신도 영인데 사람 안에 성령님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귀신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오실 때와 귀신이 올 때의 차이가 딱 나. 차이가. 예. 네, 차이가.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세가 편안해요. 편안해요. 담대해요. 귀신이 딱 나타날 때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뭔 일을 하다가 편안하고 담대하면 하세요. 근데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지 마세요.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